느낌과 생각은 곧 삶을 창조하는 기본 자원이다. 작고 사소한 느낌과 생각일지라도 그것은 힘을 지닌 채 내 앞에 펼쳐질 삶의 일부를 만들어낸다. 느끼고 생각함과 동시에 삶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 이제 마음을 수상행식을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 이제 한때 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연금술사, 시크릿 뭐 이런 얘기들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해도 안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한때 뭐 유행을 했었는데, 마음을 내면 이루어진다. 일체 유심조, 마음을 내면 이루어진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마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원하는 마음, 이걸 마음이라고 동일시해서 그렇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마음의 전부야. 그리고 그 원하는 마음도 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말만 아는 것이죠. 첫째, 원하는 것만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불교에서는 네 가지라고 보죠. 색수상행식이 나를 존재하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색은 물질, 육체를 얘기하고요. 수상행식이 마음입니다.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지, 의식, 욕망, 이런 거, 바람, 이런 건, 식은 의식, 이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는 작용. 그래서 이 식이 마음의 왕이라고, 심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식이 전체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이 느낌과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뭐구나 하고 인식하는 작용. 이게 이제 식왕이고요. 이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기본 자재가 있습니다.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왼손, 오른손과 같은, 즉, 양 바퀴와도 같은, 그게 이제 생각과 느낌입니다. 즉, 우리는 그 마음을 쓰기 위해서 느낌이라는 마음이 있죠. 느낌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고 생각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느낌과 생각 두 가지 중에 느낌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좀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생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논리보다는 감정이 더 우선되고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거기서 오는 어떤 감정적인 교감,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죠.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이제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이 친구가 사고를 칠 거냐 말 거냐, 칠 사람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거를 옛날에 한때 이렇게 심리 치유 기법을 가지고 알아보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보면 이제 감성적인 점수가 높으냐, 지성적인 점수가 높으냐를 이렇게 지수를 냅니다. 가지고 감성적인 점수는 엄청 높은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수가 낮잖아요. 그럼 얘는 탈영할 가능성이 얘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왜? 욱 하면 그냥 확 나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이성적인 점수가 높은 사람은 욱 해가지고 막 화딱지가 나서 막 괴로워도 이 지성이 눌러준다는 거죠. 그 감성을. 지금은 막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막 뛰쳐나가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뛰쳐나갔다가는 영창을 갈 수도 있고 군생활이 더 늘어나고 내 인생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이 눌러가지고 못 나가게 하기도 한다 이런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은 사람하고 해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누구나 비슷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감성지수가 상당히 높으면서 지성이 상당히 낮은 사람도 있고 거꾸로 지성이 상당히 높고 감성지수가 상당히 낮은 사람도 있고 이게 다른 사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이렇게 이지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이런 어떤 두 가지 기본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본 데이터로 작용을 해서 이 생각과 감정,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본 자재를 삼은 다음에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지, 의식, 욕망, 바램, 의도적인 행위를 합니다.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해서 업을 짓잖아요. 업을 짓는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을 수상행식할 때 행온이라고 합니다. 행온.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짓는다고 하면 이 행온의 작용을 업을 짓는 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행온이라는 건 행동하는 것. 이 행온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나타나거든요.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뜻으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위, 행동하는 것도 행위. 근데 이 행위를 하는, 신구의 삼업으로 행위를 해서 이 행온이 업이 되어요. 근데 이 행위를 하는 원동력이 되는 두 가지 마음 작용이 수온과 상온이다. 느낌과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느낌, 생각도 마음이고
의지도 마음이고 의식도 마음이죠. 이 네 가지 마음에 이걸 잘 알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마음 내는 대로 이루어질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뭐 간단하게만 뭐 이거 유튜브에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느낌이라는 이게 수부터 나오잖아요. 수상행식이 수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게 반복적으로 반복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업이 되어버려요. 행운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나는 어떤 걸 느끼는 사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업습이 되고 업의 장애가 돼요. 즉 쉽게 말해 부정적으로 많이 느끼는 사람, 똑같은 걸 보고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으로 느끼고 싫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자꾸 짜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일한 걸 보고서 그걸 좋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똑같이 무더운 여름날 뭔가 일을 하고 있다. 땀이 막 뻘뻘 난다. 야, 이 다이어트 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짜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우나에 들어가서 막 쪄 죽겠다. 막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막 시원하다. 이렇게 피로가 확 풀린다. 이럴 수도 있는 것처럼 느낌은 실체가 없습니다. 비실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손을 이렇게 쓰다듬었다.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범죄자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쓰다듬었다. 그럼 소름 끼쳐 죽을 것 같겠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했다. 그럼 너무나도 설레고 가슴 뛰겠죠? 이 느낌은 좋거나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의식으로 최종적으로 이 느낌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걸 조합해서 이건 어떤 느낌이야 라고 결론을 냅니다. 의식이 이 느낌이란 토대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느낌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느낌은 원래 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느낌은 원래 주어지는 건데요. 무더운 여름날 땀나면 찝찝한 게 당연한 느낌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사우나에 가서도 시원하다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비 오는 날 원래 찝찝한데요? 안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너무 좋은 사람도 있죠. 비 오는 날만 되면 뭐 너무너무 막 기뻐서 날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느낌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휘둘리죠. 그런데 그래서 느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느낄 때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삶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은 한 번 느끼고 두 번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업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습이 되는 거죠. 이게 습이 돼서 나중엔 장애가 돼버려요. 습이 습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느끼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 다음 네 번, 다섯 번째는 자동 반사적으로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있는 그대로 아무 일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자동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건 자동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동 반응이. 그래서 이걸 이제 업의 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뭘 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대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밝게 느끼고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일이 앞으로도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행하는 것이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게 업보이고 유유상종의 법칙이고 같은 파장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럼 그 주변이 자꾸 선순환돼요. 자꾸 좋고 긍정적이고 밝은 피드백들이 자꾸 오고 이 뒤에 나오는 얘기까지 같이 한다면 자기 삶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엊그제 뭐 어떻게 우연히 뭐 영화를 한 편 보게 될 일이 있어서 그냥 제일 잘 나간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 조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보고 나오는데 기분이 찜찜한 게
불편한 것이. 영화 한 편을 보든, 저는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TV를 켜더라도 이렇게 채널을 아무거나 안 봐요. 그래 뭔가 너무 부정적이고 막 싸우고 뭐 헐뜯고 뭐 막 이러는 것들은 좀 불편해요. 스스로가 좀 안 맞아요. 그냥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음악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음을 식히고 이러고 싶을 때 이렇게 바닷길을 걸으며 또 산길을 걸으며 때때로 막 그냥 나는 그냥 걷고 있는데 이게 음악이 막 연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자연의 음악이 있는 그대로 음악이 막 연주가 되는 것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뭔가 자꾸 막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걸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그 감동? 그 감동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길을 걷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보다 많이 감동하는 삶, 보다 많이 만끽하는 삶,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하늘과 구름과 자연을 그냥 가슴으로 감동하고 만끽하고 감사해하고 찬탄하고 그러는 삶은 더 많은 선순환을 불러옵니다. 더 놀라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고요. 더 놀라운 자연에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열리고요. 또 내 주변에서 그렇게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 도반으로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이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업장입니다. 그게 업장이라기보다 업의 업보죠.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느낌 이런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영화 한 편을 선택하든 책 한 권을 선택하든 TV 채널을 선택하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게 나이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저 군종병을 하다가 전역했던 친구가 왔는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신은 회사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 되게 이제 환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특히나 이제 어른들에 대한 환상. 어른들은 다 지혜롭고 어른들은 다 훌륭하실 것 같은 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회사 윗사람들이 다 그런가요? 스님 정말 세상이 다 이런가요? 이러면서 막 뭐 어떤데? 이랬더니 우리 회사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뭐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뭐 상무님 뭐 이런 분들이 뭐 참 제가 말을 못 하겠네 참아. 너무 뭐 그냥 너무 심하게 말도 욕도 잘하고 뭐 이런 거는 막 그냥 그렇다 치고 뭐 술을 먹을 때도 보면 막 약간 문란하게 술을 먹는 걸 기절을 했대요. 야,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신 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보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안대요. 부부가 따로 사는데 마누라 자식들 다 있는데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인이 있는 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사람들이 다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쿨하게 물어보는데 요즘 애인하고 잘 돼가?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게 본인은 너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어른들이 뭐지? 저게 왜 저러고 살지? 저게 전혀 부끄럽지 않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저러는 거 아닐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왜? 그런 사람에게 나는 자동으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훈습된다고 그래요. 훈습. 그러니까 자식은 100% 부모님을 완벽하게 빼닮습니다. 닮고 싶어 닮는 게 아니라 그냥 훈습되는 거예요. 보고 저절로 이렇게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어느 공간에 가는지
취미 활동도 똑같은 취미라도 내가 긍정적이고 뭔가 좀 비폭력적이고 뭔가 서로 윈윈하는 이런 취미가 또 있어요. 옛날 그 인디언들은 그랬다래요. 지금 현대인들이 하는 스포츠를 보면서 저게 무슨 스포츠지? 하고 되게 의아해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편을 나눠서 이기고 지는 게임 아니냐, 누군 이기고 누군 지지 않느냐, 저게 무슨 스포츠냐, 우리 인디언들은 항상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즐거운 일을 한다, 이기고 지는 놀이는 없다, 뭔가 자연에서 뭔가를 해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리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한다, 이런 의아했던 얘기를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 법을 듣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훈습에 있어서 정법 훈습이라고 해서 이 바른 법을 훈습하는 아주 놀라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뭐 내가 절을 해야 되고 염불을 해야 되고 독경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그걸 안 하면 막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에 많이 시달린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게 나를 괴롭힐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수행이 나를 막 괴롭힐 정도가 돼서는 그건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주의. 부처님 대받았다라고 반역자가 있잖아요. 부처님 사촌동생이었는데 불교 교단을 장악하려고 막 부처님을 내쫓고 자기가 장악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막 모든 스님들 앞에다가 내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이게 진짜 수행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어마어마하게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딱 나타났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 훌륭해요. 스님들은 절에서 자면 안 돼. 산에서 쓰레기장 옆에서 이런 데서 자야 돼. 스님은 신도님들이 주는 고급 옷 가사 입으면 안 돼. 저 쓰레기장에서 신도님들이 입다 버린 쓰레기만 주워다가 쪼가리쪼가리 만들어서 입어야 돼. 잠을 평상에서 자면 안 된다. 그리고 신도님들이 주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수행자라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쓰레기 같은 음식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나온 거죠.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그건 중도의 길이 아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중도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우리가 어떤 느낌, 수온을 스스로 책임감 있게 가져야 된다.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자꾸 법의 자리에 와서 함께 하고 함께 앉아 있고 그리고 꼭 법문을 안 듣더라도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있으세요. 근데 왜 그러시겠어요? 그냥 와서 절에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이게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절에 와서 기도하면 더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더 잘 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훈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 앉으시나 집에 앉으시나 뭐가 달라요? 사실은 똑같죠. 그런데 근원에선 같은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훈습되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별로 훈습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눈으로 이렇게 담기만 해도 부처님이 훈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공부하고 실제 도반들, 실제 스승, 스님 만나고 실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자꾸 경전을 보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법을 훈습하게 만들어준다.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할 것이냐, 또 어떤 생각을 내 머릿속에 담고 살 것이냐,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 생각을 많이 바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떤 생각들을 주로 내가 쓰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생각과 느낌이란 이 두 가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행동에 옮깁니다. 의식, 의지, 의지작용, 행운을 일으켜서 행동에 옮김으로써 좋은 행동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의지를 발동을 시키죠. 행운을 발동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운이라는 게 이제 간절히 원한다, 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현실로 행동에 옮기기 위한 그 의지, 단초가 되는 마음, 그걸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데, 행동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행운의 특징은, 이게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힌두교 뭐 바가바드 기타에서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한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간절히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원해야 돼요. 순수하게 원한다는 건 뭐냐면 간절히 원하되 과도한 집착 없이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처럼 행동에 옮기는 건 좋습니다. 무엇이든. 그런데 간절히 무언가를 원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지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절히 순수하게 원하지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라고 하죠. 과도한 집착이 개입되면 그거는 삿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집착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같이 키우거든요.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마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순수한, 그러니까 가장 부처님 금강경 방식으로 살려면 중도적인 방식, 불이 중도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착 없이 마음을 내고 살면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집착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으면, 또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자비로운 행동을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 지혜로운 행동인가, 지혜로운 업인가, 아니면 악업을 짓고 있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집착으로 하는지 그냥 순수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능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자식이 수능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내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좋죠. 발언해서 자식 좋은 대학 가서